마늘까지 넣은 거 같아. 이거 찍고 있고. 안녕하십니까. 축산 전문 정보 채널 앵커 고구려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2년 7월 말 기준 축산 동향 분석과 8월 초순 임신 후 및 비육 말기 암소 경락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차례를 보시면 축산 동향 분석에서는 첫째, 구제역 청정국 주의 해보, 둘째, 축산물 도매시장 가격 추이, 셋째, 국제사료 곡물시장 동향에 대한 자료를 안내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8월 초순 임신 후 및 비육 말기 암소 경락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제역 청정국 주의 회복에 관한 소식입니다. 정부에서는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국 주의 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청정국 주의 확보는 국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일 뿐만 아니라 가축 질병 방역 시스템 관리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 OIE의 구제역 청정국 신청 마감 시한인 9월 5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나라의 구제역 청정국 지 획득 여부는 OIE 전문가 평가를 거쳐 내년 5월 OIE 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면 같은 백신 청정국은 물론 다른 구제역 발생국으로도 수출이 가능해져 축산업계에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우고기 소비 확대를 위해선 수출을 통한 판로 개척이 우리 축산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이 합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축산물 도매시장 가격 추이 중 소고기, 지육, 경매 가격입니다. 소 경매 두수는 전주 같은 요일 대비 9.9% 증가하였으며 1플러스 등급 이상 출연율 상승 등으로 경락 가격은 전주 같은 요일 대비 3.5%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 초순 소 지육 가격인 21,880원보다는 9.4%나 하락한 19,834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돼지고기 지육 경매 가격 추이입니다. 돼지 경매 두수는 7월 마지막 주 대비 0.2% 하락하였으며 경락 가격은 최근 등락을 반복하며 호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8% 높은 돼지고기 지육 가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닭고기 도매 가격 추이입니다. 아침 저녁 무더위가 조금씩 풀리면서 육계 생산성 향상으로 1.6kg 이상 큰 닭 물량은 회복되고 중복 이후 닭고기 소비가 감소하면서 가격은 지속 하락하다 최근 반등세를 보이면서 닭고기 1kg당 도매 가격은 3,300원을 약간 웃돌고 있습니다. 수입산 축산물 가격 동향입니다. 수입산 소고기의 소비자 판매 가격은 하락 추세 중입니다. 소고기의 경우 할당 관세가 7월 20일부터 적용되었으나 해당 품목이 처음 통관된 시기는 7월 25일이며 통관 이후 소비지에 유통되기까지는 1-2주 내외의 시차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가격이나 효과는 할당 관세 물량이 시중에 정식 유통되는 8월 초순에서 중순 이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입산 돼지고기 동향은 현재 대형마트에서는 캐나다산 내장 삼겹살 가격을 10% 이상 인하하여 판매 중이며 수입산 냉장 삼겹살 중 할당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인 캐나다, 멕시코로부터의 삼겹살 수입 비중은 73%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축산 동향으로 국제사료 곡물시장 동향입니다. 미국 중부지역 고온 건조 기상예보로 옥수수 및 대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곡물 시세는 미국 중서부에서
8월까지 고온 건조한 날씨 예보에 따른 수확량 감소 우려로 상승 중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도 기상 변화 등으로 인해 상승과 하락을 반복 중입니다. 한편 소맥은 우크라이나 흑해 곡물 수출 움직임에 따라 하락 중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8월 초순 산지 우시장 한우 암소 600에서 800kg 이상 큰소 및 비육 암소 경락가와 4번 이상 송아지를 낳은 후 비육된 노령 암소 경락가 및 임신한 4에서 8개월령 암소들의 경락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송아지를 다산한 후 비육 말기 곧 독출될 암소들의 경락가입니다. 뱃속에 송아지를 임신한 임신 4에서 8개월령인 암소들의 낙찰가입니다. 8월 첫째 주 산지 우시장에서는 육류 선수기인 이른 추석을 한 달여 앞두어서인지 곧 도축될 비육 말기 암소들의 경락가는 최고가 그룹은 12,000원 이상 낙찰가를 나타내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석 전 일주일과 추석 이후 산지 우시장 경락가는 어떻게 나타날지 대내외적인 변수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우리 축산물 연구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유익한 정보로 또 뵙겠습니다.